웰컴 투 구룡성 시작해보도록 하죠. 구룡성에 어서오세요. 자, 바로 뉴게임으로 해서 스타트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2일날? 8월 2일날 출시된 게임인데 이번에 한글 패치가 공개가 돼가지고 자, 구룡성벽도시 1999년 뭐 이제 안개가 자욱한 중국 하늘 아래에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가난과 갱단의 폭력이 만연한 도시인 구룡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 한 스팀에서 구매하면 그러나 아직 젊은 학생의 경우 저렴한 방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일이죠. 한 7,000원? 7,000원, 8,000원 이 정도 주면 사요. 네. 좀 짧은, 그래서 그만큼. 1시간 전으로 끝난다니까 가볍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바이오하자드 넘어가기 전에. 자, 도시의 벽 안에서는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룡성이랑 자체가 그 약간 홍콩의 랜드마크 같은 슬럼으로 해가지고 일본 만화나 뭐 이런 서브컬처에서도 그 당시에 연재했던 배경으로 좀 자주 등장했죠. 뜬금없이 구룡성에 가가지고 이 구룡성체 가가지고 막 이제 싸운다던가 뭐. 좀 단골 수제로. 네, 이 당시 이제 진짜 세계 최대 규모의 슬럼가였으니까. 홍콩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인구 밀집도가 미친 데다가 그 당시에는 중국보다 잘 살아서 지금도 뭐 아주 못 살진 않지만 그 당시에 이제 중국 문화 개방하기 전이라 직전이라 월등히 이제 홍콩이 잘 살던 시기라 관한 전이라서 중국에 중국 본토에서 넘어와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네, 여기서 일하려고 하다가 이제 슬럼이 된 거죠. 이런 슬럼이 만들어진 거죠. 네. 뭐 지금도 홍콩 같은 데는 뭐 땅값도 비싸고 부동산 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밀집도도 밀집도다 보니까 막 이제 침대 하나 칸막이 해가지고 막 빌려서 살고 여러 명이 뭐 그런다는데 뭐 아직까진 별거 없는데? 거기서 4층의 방을 빌렸다는데 내가 빌린 방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기야? 이러다 확 한번 놀래키는 순간이 있겠지. 나가토마 열쇠는 가게에 맡겨뒀어. 입구 밖에 있을 거야. 뭐요? 아씨, 나가야 되잖아. 입구 바깥에 있는 가게.
그렇지. 집주인이 쓴 글에 적힌 가게인 것 같다. 왜 아무도 없어, 근데. 뉴스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 이 기사류. 아무도 없으세요? 뭐 아무도 없어. 저 어쨌든 열쇠. 식사하러 가셨나요? 아, 그래요? 파이팅. 잘 놀다 오세요. 어, 잠깐, 여기 있는 거긴데. 일단 돌아가 보자. 거기도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죠. 부동산이란 게다 그런 거니까. 아유, 뭐 어쩌라는 거야? 헬로우. 깜짝이야. 제 강아지야. 아니, 왜 막혔어? 올라가는 길. 야. 난 그저 집에 들어가고 싶을 뿐인데. 아니, 그냥 올라가. 야, 그냥 이거 치우면 안 되냐? 야, 이거 치울 수 있잖아. 그냥 쏙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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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 여기 이쪽을 경유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오, no. 오, no. 그러게 말입니다. 열쇠 하나 가지러 갔다고. 어, 잠깐만. 어, 뭐지? 근데 생각보다 집이 넓다? 아니, 화장실도 생각보단데 이 변기 위치 뭐야? 황금옥저야 뭐야? 수압이 약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 여기 아니 반지하도 아닌데. 기생충이야 뭐야? 여기가 집주인의 방인 것 같다. 아, 어쩐지 방이 넓다 있다. 집이 넓다 있다. 발코니 문은 닫혀 있다. 이쪽 방만 내가 하나 빌린 거구나. 이곳이 내 방이다. 먼저 침대 위에 짐을 올려놓자.
아니, 신대 좀 빨아주지. 이거 왜 이렇게 더럽냐? 매트리스. 아니, 이불. 벌레는 또 뭐야, 씨. 아니, 왜안 열려? 문좀 열어봐. 내 방인데. 여보세요. 나방은 또 이렇게 날아다녀. 거기 누구 없소? 따뜻한 차한 잔. 커피 포트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다시 방으로? 신발 뭐야? 이제 열리니? 뭐야? 나 무서워. 집에 가고 싶은데 집주인 할머니가 미친 것 같아. 오랫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 이걸 왜 이제 보여줘? 야, 빨리, 빨리 짐 싸. 짐싸 나가. 현관문을 확인해. 아니, 별로 확인하고 싶지 않은데. 에? 설마. 야, 문 잠궜어. 무지합니까? 어떡해? 야, 문 열어! 밖에 함부로, 밤에 함부로 밖에 나가지 말렴. 그럼 낮에는 나가도 되나요? 출구를 찾아봐. 아니, 그냥 자고, 한숨 자! 문 잠그고 한숨 자고 일어나가지고 낮에 나가면 되잖아, 그러면. 이런 말을 무시하다가 뒤진단 말이야. 발코니? 설마. 잠겨 있는. 저기요.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못 봤. 으쌰, 이 미친 할매가. 열쇠가 안 맞는다고? 설마 그럼 발코니 열쇠인가? 그래서 47개월이 네요. 일단 파라니아 님 중이라 47개월 구독 인사만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승기가 부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열쇠 안 맞는다며. 어떡해. 아! 우효! 오예. 역시 점프 스퀘어. 이 정도는 돼야죠. 아 근데 또 방이야? 잠겼잖아. 발코니. 오 발코니. 아유 진짜 너무 슬프지 않아? 집값 좀 알, 집세 아낀다고 여기 왔다가 고생을 한다는 게. 어? 아니 어? 왜 이런 건 항상 고통받는 건, 어? 집, 월세를 아껴야 되나, 중산층 서민들이냐고. 어? 부자가 갑질했다가 이제, 어? 통렬하게 당하는 뭐 그런 건 없냐고. 왜 항상. 요즘 마을 상황이 이상하다. 마치 내가 위험에 처한 것 같다. 보수군 공사가 끝나면 빨리 이사를 가야겠다. 왜 이것도 왜 막혔어? 이라이샹. 아 제발 또 할 맛이 봐야 돼. 아유, 아 이렇게 또 머리 잠가놨어 자꾸. 옳지 않아. 키. 또 뒤돌아보면 나 이렇게 갈 거야. 아,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여기. 아, 잠깐만. 아니, 이거 막아놓다는 것은 뒤로 돈다는, 돌면 뭐가 있다는, 뭐가 갑자기 팍 튀어나오거나 뭐 이런 거 아니야. 제발. 제발, 백스텝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씨. 까꿍하고 있네, 씨. 까꿍은 지랄 임병. 아이고, 또 사람 시체 아니야, 이거. 플래시라이트. 근데 이걸로 뭐 퇴마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시체가 아니었네. 분명 시체 같았는데. 여보세요.
그만해요. 뭐야? 안 돼. 비번을 찾으라고 여기서. 그냥 전공에서 대입해 보면 안 됩니까? 힌트라고 할 게 없는데? 아이씨. 이 스포츠? 나머지 그냥 대충 감으로 풀면 되지 뭐. 아, 그 여기 있네. 디이씨에이와이 우효. 뭐야 왜 막대는 길이야. 뭐 빠루루 이거 뭐. 그래 덤벼 덤벼! 이 빠루루 있지. 내가 고든 프리먼 선생님한테 빙의해가지고 빠루로 다 찍어버리지. 찍어 대가리 찍어 박수를 해주겠어. 왠지 마지막 걸 하면 갑자기 뒤에서 날 잡거나. 그런 건또 아니네. 아니 그냥 진짜 어? 월세 아끼려고 여기 와가지고 고생하는 서민한테 이런 운명이 가당키냐냔 말이야. 어? 어디 갑질하고 이제 뭐 이제 남 등골 빼먹고 나쁜 짓 하고 엇보싸는 새끼들 어? 모아다가 이제 배틀로얄 하든가 뭐 이제 살인 게임을 하든가 하라고. 돈 없이 살면 이런 데서 이런 일 당해도 돼? 가난하면 이런 일 당해도 되는 거야? 아니잖아.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너무 불합리하잖아. 온다. 뭐든 오겠지. 도망가야 해. 도망갔어?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 비밀번호 5913. 하루야! 하루에 다섯 번 사랑을 말하고 아홉 번 주여 패 그냥 패 이 새끼고. 아! 아, 근데 원래 이게 점프 스퀘어 공포 게임 특징이니까. 제발.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거리로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니? 뭐야, 길이 양갈래인데? 는 아니에요. 트래쉬. 제발 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응? 이 정도면 내가 아까 그 먹이 준 강아지가 뭐든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인간적으로. 출구가 여기 있네. 사슬을 끊을 무언가. 돈이 없어. 아유, 진짜. 아이, 또 이걸. 어우, 진짜. 원래 이제 공포게임이란 게, 공포물이란 게 결국 이제 불합리한 이제 상황에 처하는 게 핵심이지만, 인간이 좀 너무했다, 야.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발전기에 연료가 떨어지고 시동 레버가 고장났네요. 알았어요. 저도 엘리베이터 탈 생각 없어요. 계단이나 뭘로 막아놓지 마, 이 쓰레기들아. 레버와 휘발유. 아유! 아유! 괜찮아, 야, 내가 운동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너 같은 새끼들 쥐어 패려고 운동 열심히 하는 거야. 빨리 튀어나와, 이 새끼야. 내가 쪼는 줄 알아? 이딴 거 가지고 쫄 줄 아냐고. 내가 오늘 참외 스쿼트를 몇 번을 했는데. 이 쑤에끼. 어여 나와봐. 아이씨, 뭐야 이거. 어우, 정말.
보여줄 게 있어. 시소 옆 바위 밑을 확인해봐. 뭔가 페이크로 연맥일 것 같은데, 이래놓고. 넌또 뭐야? 뭐야? 뭐 없지? 뭐야? 아이씨. 어떤 새끼가 쓰레기 무덤으로 투기없어. 너 위에 있잖아, 너이 새끼도. 어떤 놈이야, 야. 최소한 종량제 봉투 해버려. 땅 파보라고. 이제 빨간 냉장고로 이동해. 이케기. 빨강 냉장고 어디 있는데? 뭐 여기 있겠지. 이거구나. 안에 뭐가 있길래. 마당에 있는 분홍색 전 봤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전혀 궁금하지 않아. 전혀. 마당에 있는 붉은색 천. 이거. 아이. 고양이? 네, 아지트가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 가족과 마을 전체에 일어나기 시작한 모든 참혹한 일들을 피해 이곳에 숨어 지내는데, 이제는 오히려 구룡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동전이 필요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동전을 왜 남겼어요? 자, 백스텝으로. 자, 이제 드랍 한 기로. 아, 왜문 잠궈놨어, 이 새끼야, 야. 야. 내가 웃어? 내가 웃음냐고.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아, 이 똘개 이 새끼들, 이거, 야. 아니, 최소한 들어왔던 길로 나가게 해달라고, 길 헷갈린다고. 자꾸 또 쳐다보고 있어, 저건 또. 응? 내려와! 한판 보고 싶으면. 아. 아, 진짜. 아까 아무튼 저 동전. 그래서 이거잖아. 이거잖아. 제발. 이거 뭐야? 레버? 레버고. 이제 휘발유인가? 뭐그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내일 딸이 가출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사흘 동안 욕조에서 나오지 잠깐만 사흘 동안 욕조에 나오지 않았으면 신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싸고 불어 터졌겠다 씨. 나오지 않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배관에서 가스가 나옵니다. 전부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아니 경찰에 신고부터 하셨어야죠. 아니 야
제정신이세요? 아, 깜빡거리지 마, 짱나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나간다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발로 나간다고 그냥 보내달라고. 정부는 우리가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알았다고. 그냥 보내줘, 그러니까. 여기 휘발유 통이 있어. 여자 엘리베이터. 불안하다. 내려가는 길이. 무슨 내려가는 길이 롤러코스터야, 이씨. 청룡열차야, 이씨. 아까 거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여기였나? 엘리베이터 네버 땡큐. 아하하하하하 재밌다. 야, 문 열어 빨리. 아니 뭐 엘리베이터 작동시키려고 한거 아니었어 이거? 그래서 우리 몇 층으로 가나요? 몇 층으로 갑니까? 이야야. 옥상. 홍콩은 겨울에 얼마나 날씨가 추울라나? 홍콩도? 위도가 어딘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더울라나? 많이? 그러니까 옛날 홍콩 영화에서 눈 배경이 있는 영화는 많이 못본것 같아. 아, 그래요? 조심하시지. 이거다. 이제 이걸로 출구로 가자. 스팔라나? 좋아,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될까? 네, 안녕하세요. 재수없게 소리 이러지 마. 강아지. 야, 너나 배신 안할 거지? 너왜 이렇게 재수없게 근데 웃고 있니? 너 왠지 병신 이러고 이 병신 헛짓거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웃고 있어. 내가 너한테 밥까지 줬는데 설마 날 비웃냐? 네, 만만해? 이렇게 만만해 보여? 너 밥까지 챙겨줬는데.
어이씨. 어이씨. 어이씨, 뭐야. 아저씨, 왜 그래요? 갑자기 아울라스트가 됐어요. 뭐야, 아저씨. 어이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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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뒤돌지 마. 아이고. 나온겨? 아, 내 차. 야, 차로 밀어버려. 뭐가 튀어나오든 간에 앞으로. 그렇죠. 사실 이제 구룡 성체는 그 93년도에 철거가 됐죠. 94년도에 그렇답니다. 뭐 가가지고 용역 깡패들이 밀었을 테니까. 그렇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웰컴 투 구룡. 구룡성에 어서오세요. 끝. 나네요. 뭐 간단하게 1시간 전후로 해가지고 할 만한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한글 패치 해주신 제작자분께 감사드리면서 끝!